크로우TV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이팅! 파이팅! 크리모TV 이창훈입니다. 이 세 번째 3부 순서인데요. 완전 정복 쇼호스트 매뉴얼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난처한 상황일 때 카메라 상품에 집중, 시청자 참여를 유도해라. 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방송하다 보면 갑자기 조명이 뭐 폭 터지거나 아니면 세트가 뭐 움직이거나 아니면 DP에 놓은 상품들이 우르르 무너지거나 그런 거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소리로 다 알 수 있고요. 뭔지 뭔가 저기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때 저는 그런 거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12분, 13분 동안 방송을 가는 거는 그냥 쭉 가요. 제가 갖고 있는 그 템포로 뭐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런 영화 장면 있잖아요. 뭔가 저쪽에서는 막 폭탄이 터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군가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뭔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고객들도 그런 소리를 듣고 불안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좀 더 상품에 참여할 수 있게 좀 더 상품에 집중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맨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 그래서 뭐 감독님 이거 좀 잠깐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여기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품에 좀 집중할 수 있게 참여를 유도하죠. 고객이 안 보이는 PD, MD, 모델. FD는 무대 감독입니다. 대화하는 게 혼란이 되고 짜증이 된다. 적당히 사용을 권장.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특히나 방송하다 보면 뭐 PD, MD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물론 그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너무 자주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프레임 안에서 뭔가 이루어야 되는 거지 잠깐만 프레임 밖을 나간다든지 그렇게 저는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직접 치수를 자주 재보도록 한다. 크기 참조, 신속 확실 시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쑥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보통 사이즈를 이야기할 때 그냥 53에 32cm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자나 아니면 줄자를 가지고 그걸 재보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가 아닐 수 있는데 저도 아직 방송에서 이걸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하네요. 진짜 이게 정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리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안 좋은 거는 홈쇼핑 위치나 주소 언급, 거리적 실감 차이를 못하기 때문에 배송비가 비쌀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그 파급력은 있을 것 같고요. GS 홈쇼핑은 물레동에 있고요. CJ는 사당동에 있고요. 방배동. 그 다음에 현대는 천호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는 선유도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죠? NS는 판교에 있고요. K는 목동에 있습니다. 신세계는 뚝섬역에 있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근데 가끔 얘기하는 호스트들이 있어요. 저도 그걸 그 얘기를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열정적 상품 설명. 대부분 시청 고객은 처음 보는 사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고객들을 교육시킨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고객들을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고객을 교육시키기는 어려워요. 고객들은 상품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의식적인 공간에서 구매라는 활동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육을 시킨다?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리고
매번 디테일마다 저는 정디테일을 가고요. 짧게 디테일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정디테일, 그 다음에 제대로 충분히 있는 그대로 컴팩트하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시청 고객이고 그 상품을 산 사람들은 그 방송을 또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 사람들만 그 방송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정디테일, 그 다음에 짧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짧은 디테일은 잠깐 낚싯대를 담궜다가 운 좋게 하나 걸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짧은 디테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요. 대신 요즘에 그 광고 시간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뭐 4분, 5분 정도 짧아져서 12분짜리 디테일을 5분으로 짧게 해서 이거를 매번 반복한다. 풀 디테일로.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뭐 12, 13분 하던 디테일을 약식으로 뭐 4분, 5분 이펙트가 없어요. 네. 확실히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취급 상품, 다른 상품의 비평 삼가, 객관적 사실적 자료를 기반해서 비교와 대조. 이거는 괜찮죠. 저도 웬만하면은 다른 상품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비교하거나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비교하는 상품이 정말 제품이 퀄리티가 낮은데 고객들이 막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아, 저 상품은 정말 사면 안 되는데 저거는 퀄리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상품인데 저걸 사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한 상품을 제가 방송할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고객분들은 그렇게 저의 이야기를 담아 들으시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객관적이어야 되고 사실적인 기반에 사실에 대해서 기반하셔서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방송 모니터 피드백, 업계 비교를 통한 동료의 비평.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근데 길게는 하지 마세요. 길게는 안 해요. 그냥 한마디면 돼요. 피드백은 한 줄이면 돼요. 뭐 오늘 뭐 데모가 안 좋았어. 아니면 뭐 순서가 매끄럽지 못했어. 멘트가 조금 오늘 좀 그렇던데. 뭐 이런 이야기 정도면 되지. 뭐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60분 방송을 풀 모니터링을 하고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료한테 그런 이야기를 뭐 들으면 좀 더 웃긴 거고 한 시간을 그렇게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짤막하게 피드백 뭐 PD나 MD나 아니면 스텝이나 저는 스텝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고객들한테 일반적으로 제일 가깝고 약간 좀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PD나 MD나 아무래도 물건을 팔아야 되는 그 최선상에 있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어요. 또 상품 원자재 통계 자료, 상품 외적인 시장 설명이나 다른 방식의 상품 어프로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자재나 아니면 상품의 기본적인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잖아요. 뭐 브랜드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뭐 스테인리스 뭐 만약에 냄비면 스테인리스 가격이 많이 올랐다든지 뭐 아니면 뭐 프라이팬이나 뭐 주물이면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랐다든지 아니면 뭐 철인데 뭐 포스코 철이라든지 포스코에서 내놓는 가격이 워낙 올랐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훨씬 디테일을 풀어나가는 게 그 상품의 디테일을 잡아가는데 어프로치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다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나 이런 거에 좀 민감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이런 거 시장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MD들이 좀 빨라요. 아니면 업체 MD들보다도 업체가 더 빠르죠. 그래서 뭐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MD들하고 자리를 많이 가지시면 뭐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거. 상품에 대한 신뢰는 판매에 대한 신장으로 이어집니다. 구매 의사결정에 특별하고 사실적인 이점을 항상 강조해라.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소프트 세일인 것 같아요. 하드 세일은 아무래도 프로모션 쪽으로 가게 돼서 아마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호스트건 대부분 다 이런 소프트 세일을 많이 그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약간 트렌드가 변해가요.
저는 이게 이 유튜브의 영향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0대, 60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데는 한계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30대, 40대가 들어오기에는 약간은 좀 그러니까 임용 방송을 할 때 뭔가 약간 연기력 아니면 그런 말 있잖아요. 유튜브에 혐오가 돈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다른 느낌을 전달해 준다는 게 고객들은 확실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잘 운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뭐 4년차, 5년차 정도 되신 호스트분들은 그런 거를 좀 밸런스 있게 잘 디테일에 녹여간다면 네. 트렌드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또 친숙한 브랜드, 보증, 보장 혜택, 거듭 강조. 뭐 이 친숙한 브랜드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저명한 브랜드죠. 뭐 예를 들자면 밥속은 쿠쿠, 쿠첸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얘네들 가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S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보증이나 보장 이런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듭 강조해라 라는 거고, 자, 품질에 대한 퀄리티 테스트는 다 하죠. 그 QA. 그리고 홈쇼핑사에서 하는 QC, 퀄리티 컨트롤은 샘플링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워낙 그 물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한 번 방송에 만 개, 뭐 2만 개 이렇게 들어오는 실정인데 그걸 일일이 다 열어넣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라는 걸 하죠. 몇 개 탁탁탁 집어서 샘플링 검사하는데 만약 그 중에 하나가 딱 안 된다 그러면 전량 그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매뉴얼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퀄리티에 대한 테스트는 다 하는데 홈쇼핑사에서 진행하는 QC에 대한 그 테스트는 감안을 해서 멘트를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예요. 마지막인데요. 요 이야기는 이제 그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글을 남겨봤습니다. 홈쇼핑 채널은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난다. 상품이 떨어지고 조명이 고장나고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재빨리 지난번 경험을 참조하거나 활기찬 분위기로 바꾸려고 노력하라. 무엇보다 정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불평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말라. 저는 이게 쇼호스트의 기본적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적인 자세. 네, 이 자세가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3부까지 해봤는데 쇼호스트 매뉴얼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처세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좀 잘 담아두셨다가 방송함에 있어 조금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호스트를 준비하시는 분들 아니면 쇼호스트가 되셔서 뭐 한 뭐 2년차, 3년차, 4년차 되신 분들은 좀 이런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꼭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림업TV 화이팅!